많이들 궁금하셨을 겁니다. 쏠쏠한 재미를 본 스타분들 저희가 한번 만나볼까요? 자, 러닝 개런티를 얘기하기 전에 전제가 있어요. 네. 무조건 흥행이 돼야 됩니다. 일단은. 왜냐? 한국 영화 보통 한 제작비가 한 5-60억이라고 했을 때 이거 심리적인 저항선이 이제 7에서 8억 원이에요. 이 이상 주면은 영화를 못 찍어요. 손해인 거죠. 그래서 만약에 흥행이 되지만 더 주겠다. 네. 하지만 흥행이 안 됐을 때는 당신도 못 받는다. 이런 의미에서 나온 게 바로 러닝 개런티의 개념입니다. 통상적으로 이제 주연 배우들 위주라고 볼 수 있고요. 네. 송강호 씨 같은 경우는 관상, 변호인, 설국열차 전부 다 러닝 개런티로 대박을 내셨고요. 네. 김수현 씨 같은 경우는 은밀하게 위대하게 본인의 이런 러닝 개런티도 있지만 투자에도 참여를 했거든요. 투자를 했다고요? 그래서 정말 꽉 먹고 알먹고 였습니다.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성적이 어떻습니까? 굉장히 좋았죠. 이게 총 제작비 68억 원 정도인데 네. 한 600만 정도 들었죠. 굉장히 많은 수익을 냈다고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하정우 씨도 암살이 출연해서 러닝 개런티만 한 5억 원 정도 돼서 네. 인센티브 좀 많이 받았는데 뭐 기사도 없는데 뭐 배우들 중에 제일 많이 받았구만. 아니요. 아, 지금 이거 달라고 그러나? 김용권 씨가 예전부터 타던 차를 타는 게 아들로 좀 안쓰러웠나 봐요. 네. 그다음 김용권 씨의 차를 바꿔줬는데 아버지는 얼마나 또 뿌듯하셨겠어요. 황정민 씨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는데 네. 흥행 성적으로만 따지면 최근에 국제시장이랑 베테랑이 굉장히 잘 됐죠. 그렇죠. 한 편에 약 6억 원의 개런티를 받았다고 해요. 그게 뭐 합치면은 뭐 꽤 되는 금액이겠죠. 와, 러닝 개런티. 네, 근데 배우들이 어떤 그런 수익을 많이 가져간다고 이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게 네. 배우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출연료를 깎고 약간 자진을 깎고 네. 제작이 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준 다음에 그럼 이게 잘 되면 그때 돈을 가져가겠다. 네,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. 이제 베테랑 같은 경우 그런 경우였어요. 그래서 기대 이상의 대박이 났을 때 이제 기쁨을 더 같이 누리는 거죠. 와, 이거 괜찮은 시스템이었구나. 되게 따뜻한 시스템이었구나. 그럼요, 합리적인 거예요. 전 되게 포석스럽게 생각했거든요. 아니, 주식 아니에요. 지분이니까 테마 주식인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뭐지 나도 들어가야 되나 하나 알아볼까 뭐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.